안녕하세요. 자수의 숲의 메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꽃다발 자수 원데이 클래스 구성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업에 필요한 부자재들 포장도 하고 클래스 홍보에는 예쁜 사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품들도 구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건대 입구 장소 대여하는 토즈 책상이 칙칙한 느낌이라서 그 위에다가 깔아줄 테이블 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 해야 될 게 많죠. 이거저거 너무 많이 기획했나? 가방이 어디 있을까? 요거는 제가 또 최근에 수업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거를 사고 이제 2층에 레이스 있는 곳에 한번 가서 배경지로 사용할 만한 거 사야겠어. 레이스 상가 귀엽다. 저는 요새 그룹에 소매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구립니다. 하지만 가을이라서 나무들이 좀 울긋불긋한 상태. 73번 버스를 타고 여기로 갈 거예요. 성계호가 광장시장. 광장시장에는 원단들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신기하죠? 대박. 되게 예쁘죠? 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어. 아. 얼만데요? 2,000원. 밤마도 괜찮다고 해서 밤마를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솜이 있는데 솜을 구매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쇼츠를 만들어줄 거예요. 어제는 인스타그램에 짧게 짧은 형태의 릴스를 시작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쇼츠는요 선생님. 쇼츠는 잘 되길 바랍니다. 쇼츠 올렸습니까? 똑똑하시 떼가지고 한번 예쁘죠? 괜찮잖아. 안녕. 오늘 아침에 자다가 후랴후랴 생각이 나서 날씨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자다가 진짜 햇살이 뜨겁다. 사진 좀 찍기 좋겠다. 이 생각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어제 사온 레이스 이거랑 사진을 몇 컷은 찍어볼게요. 딱 이 부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중에 하나 있지 않겠어요?
이 중에 하나 있지 않겠어? 이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팀님을 데리러 갈 겸 그리고 건대 토즈에 방문할 겸 제가 건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수업할 장소는 건대 입구 1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만나는 다이슬 한의원 건물 5층입니다. 분리대에서 바로 내려서 왼쪽. 날래 몸 긁지 마.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데이 클래스 수업에 들어갈 설명서를 제작하고요. 또 수업에 사용될 재료들을 포장하는 것까지 찍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지금 벌써 4시인데 드디어 이 자리에 앉게 되었거든요. 어젯밤에 시작해서 대강 이런 분위기로 두 가지 만들어 볼 거라 생각하고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다 제가 다 그렸어요. 하여튼 이제 색깔 같은 거 넣고 도안 넣고 나머지 설명서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수업하는 공간에 가서 책상 사이즈를 쟀잖아요. 뭐 테이블 매트를 한번 만들어줄까 합니다. 요 퀼팅 솜이랑 바이어스 또 원단 사용해서 센치 재온 것대로 한번 매트를 만들어 볼게요. 미싱은 어디서 배웠어? 미싱?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미싱 삭발의질 같은 거로 아니 용돈을 벌고 했어? 아니 그럼 달마다 수강하려고 배웠는데. 미싱 학원에 다녔어? 아니 한복 학원에서 가르쳐줬어. 짠!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 귀여운 테이블 매트를 테이블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수업 때 매번 깔아서 이렇게 아크릴판 위에서 이렇게 아주 예쁜 자수 작업을 우리 함께 진행할 거예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귀엽고 예뻐. 몽글몽글한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레이스는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촬영할 때 쓰기 좋아서 하나 샀어. 거기 테이블이 이런 흰색 테이블이 아니라 조금
회색 테이블이라서 분위기 좀 다운된다고 할까나? 난 좀 뭔가 업된 분위기로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매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은 이 화사한 분위기를 수강생분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나 진짜 이런 예쁜 매트가 있었다면 1일 1자수 했을 거야. 이제 있네. 죽었다 이거지. 습관 신청을 하시면 이 예쁜 꽃다발 자수 액자를 2시간 반 만에 저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건대 입구이고 수강 신청은 자수의 숲 블로그에서도 하실 수 있고 솜씨당 어플에서 자수의 숲을 검색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러면은 영상을 이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